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미케이 채널의 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호사가 꼭 알아야 하는 수학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꼭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호사가 MD나 PA에게 약 처방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운트를 해서 이제 IV 같은 걸 주입하거나 경구제를 이제 환자에게 주는 거는 간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계산적인 오차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이제 미국에서 간호를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은 뭐 영어 같은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은 굉장히 쉽지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공식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생 때 다 배웠기 때문이죠. 자, 마이너스, 플러스, 뭐 더하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첫 번째 문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늘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로, 정말 쉬운 문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처방을 받은 거, 의사가 오더를 내린 거는 Zithromax 1500mg이에요. 1500mg이고 PO는 그냥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구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 그거는 Zithromax 500mg. 사실 여기 문제가 탭이라는 게 있었는데 쏘리. 자, 자 500mg 탭 이렇게 돼 있는 말은 태블릿 한 개가 500mg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 딱 봐도 답이 나와 있지만 저는 이렇게 굳굳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탭 한 개가 500mg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탭이 몇 개일 때 1500mg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환자한테 태블릿을 몇 개 줘야 돼? 알약 몇 개를 줘야지 이제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곱하고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1500은 500x. 핵 쉬워. 핵 요즘도 쓰나요?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뭐 답은 당연히 3. 세 개의 태블릿이 필요하다. 오케이, 태블릿.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오더가 헤퍼린 10 units per kilogram 그리고 페이션의 몸무게는 60kg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는 헤퍼린 25,000 units per 500m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만 일단 봐요. 숫자를 쓱 보고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문제가 사실 길었는데 제가 좀 줄였어요. How many units 이제 patient이 필요하냐? How many units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거죠. 그렇죠? 적어 갈게요. 또 아까 했던 것처럼 10 units이 있어요. 근데 per kilogram. 그러면 10 units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유닛이 필요한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자의 몸무게는 60kg. 자, 이랬을 때 x 이미 사실 나왔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할게요. 6 이거 곱하면 600는 뭐다? x다. 그러면 x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600 유닛이 필요한 거예요. 어우, 너무 쉬워. 근데 여기에 문제가 만약에 바뀌었어요. 만약에 문제가 굴러간다. 잘 가. 자, 문제가 여기서 아이씨, 왜 이렇게 굴러다녀? How many milliliter를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여 600 유닛이 있잖아요. 이건 세이브 하고 이게 칠판이 좀 잘 안 지워져요. 제가 주워와 가지고 잘 안 지워지고 어쨌건
자, 이제 문제가 how many milliliter이 이제 patient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밀리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서플라이를 이용을 해 봅시다. 25,000 유닛이 있는데 글씨를 너무 크게 써 가지고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이런데 500 밀리리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600 여기 있죠? 600 유닛을 환자가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몇 밀리리터냐나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약분이라고 하나요? 약분을 할 수 있으니까 약분을 해 주세요. 저는 이 약분에 약하지만 어떻게 해 봐야죠? 이걸 이렇게 지우고 그럼 250에 5. 그러면 50인가요? 그렇죠? 자. 50 유닛 1ml당 50유닛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맞나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지 50x는 600 아시겠죠? 그러면은 x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할게요. 6 X는 남기고 X는 남기고 600에 600 over 50 하면 이거 지우고 이거 하면 X는 12 밀리리터 맞죠? 맞나요? 틀리면 댓글로 욕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오더랑 서플라이를 먼저 보세요. 이번엔 살짝 좀 챌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헷갈리는 문제 중 하나. 자, 오더. 로세핀 600mg run over 45 minutes. 로세핀 600mg을 45분 동안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로세핀 600mg in 100ml. 그러니까 100ml 안에 600mg의 로세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How fast should the nurse set the pump? 하면은 이게 사실 여기서 펌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펌프가 가리키는 거는 이제 펌프 그 기계 있잖아요. 뭐 IV 펌프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그럼 여기서 구하는 게 뭘까요? 무조건 알아야 하시는 거.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맞나요? 자 이거를 구하는 거야. IV 펌프면 무조건 milliliter per hour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문제를 다시 저 주어진 걸 다시 볼게요. 로세핀 600mg은 사실 여기랑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어쨌거나 이거 두 개는 같은 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ml를 어쨌거나 45분 동안 주입을 시킨다 이 말인데 그러면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거. 자, 100ml를 그 뭐냐 혼자 풀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 멈추시고 혼자 먼저 풀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영상을 먼저 멈추시고 자 100ml 어쨌거나 100ml 안에는 로세핀 600mg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00ml를 45분 동안 이제 주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찾는 건 아워리잖아요. 그러면은 1분 동안에 먼저 들어갈 어느 정도 뭐가 들어가는지 할게요. 그럼 일단 이거 약분을 해주시면 뭐 2.2 이게 무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2.2 밀리리터 per minute이에요. 1 minute당 2.2 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hour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시간에 몇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60분을 해주시면 몇 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답은 133ml per hour가 된다. 맞죠? 우리 그러면은 이거 문제 구했네요.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다음 문제? Yes. 여러분, 다음 문제입니다.
영상이 좀 길죠? 여러분 잠깐 영상 좀 멈추시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저는 이 문제 전에 밥을 먹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다음 문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영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수학 공부를 하는지 영어 공부를 하는지 모를 만큼 이렇게 영어가 많은데 천천히 볼게요. 사실 영어가 많지만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The nurse had a new 1,000 ml bag of normoseline at 5 a.m. 그러면 간호사가 새로운 1,000 ml의 normoseline을 새벽 5시에 걸어놨대요. 1,000 ml를 새벽 5시에 걸어놓은 거야. 그쵸? 그럼 만약에 펌프가 run at 100 ml per hour, 이 펌프가 100ml를 1시간 동안 이제 run 한대요. 그러면 이 at what time would the nurse expect to bag to run out? 그러면 여기에 bag을 말하는 게 이게 1000ml bag이겠죠? 그럼 이 bag이 run out 했는데 이거 모르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 run out은 그냥 이제 다 써버리는 거. 그쵸? 언제 다 써버리냐? 얼마나 걸리냐?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몇, how many hours가 아니고 언제, what time 이게 끝날까? 이 bag을 다 쓸까인데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100ml per hour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걸어놓은 건 1000ml이고 사실 되게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1000ml 100이 있어요. 근데 이게 100ml가 1시간마다 쓰이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릴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제가 아까 했던 방법을 할게요. 이건 좀 다른 방법이었는데 여기에 100ml 1시간에, 그쵸? 그러면 같은 시간이 되려면 몇 시간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그러면 100x는 1000, 그쵸? 그러면 x는 100, 아니 10, 그러면 10시간, 10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10시간이 아니잖아요. 언제, what time이니까. 그러면 시작을 언제 했어요? 이 시간 했죠. 이거는 이제 nursing time이라고 새로 이제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새벽 5시예요. 근데 새벽 5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10시간이 지나면 15시간. 아니 15시? 15시. 그 다른 말로 or 3 p.m. 그쵸? 이렇게 답을 찾은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답인데 보통 이거를 답으로 하죠. 왜냐면은 이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똑같이 맞춰주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 문제를 푼 거예요. 굿!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챌린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같이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챌린지였던 이유는 전 문제보다 영어도 많고 또 숫자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먼저 이 영상을 잠깐 멈추셔서 문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읽으셨으면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긴 거를 이제 읽었고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이거일 때 구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GTT라는 말은 drop을 뜻합니다. 몇 방울. 그죠? 그러니까 1분에 몇 방울이 떨어지나 그걸 찾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IV 같은 거를 주입할 때는 계산을 이제 딱 시계를 보고 이제 몇 방울이 떨어지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그만큼 중요한 거죠. 어쨌거나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하는 거는 drop per minute을 구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봅시다. 자, 10시에 약을 줘야 되는데 10시에 약을 줘야 하는 스케줄이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건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전혀 시간이 우리가 구하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숫자는 제외시켜 주시고 어떤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먹을 이제 약이 받을 약이 캐플렉스라는 약이에요. 캐플렉스 2.0이라는 약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저도 여기서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캐플렉스 2.0g 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덱스트로라는 용액에 이것 또한 같은 말이에요. 5% 덱스트로. 간호로 첫학기 하신 분들은 이게 하나의 단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어쨌거나 덱스트로가 100ml의 덱스트로 안에 있는 캐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예를 들어서 이게 덱스트로예요. 그렇죠? 100ml예요. 근데 여기 안에 캐플렉스 2.0g이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에서 이제 주사를 꽂아서 이게 IV로 보내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according to pharmacy 이 preparation은 이 약은 30분 동안 주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미닛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 100ml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30분 동안 주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찾아야 될 거, 여기서 찾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우리 병동에는 내 병동에는 그 펌프가 그 요거 1ml에 10드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10드롭에 1ml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100ml를 일단 드롭으로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드롭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10드롭에 1ml면 그러면 이거는 없애고 왜 자꾸 들고 있어? 몇 드롭이 100ml일까? 아이고, 100ml일까? 맞죠? 자,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자, 이렇게 또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단위 다 지워지겠죠? 그러면 X에 들어가는 거는 1000. 이거 10 곱하기 100은 1000이잖아요. 그러면 1000 드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00 드롭이면 X.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드롭을 구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0ml가 1000 드롭인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내가 또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놔야지. 자, 이 1000 드롭을 아까 몇 분 안에 30분 안에 다 주입을 시켜야 돼요. 딱 나눠서 30분 동안 이 1000ml.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000을 나누면 되죠. 뭘로? 30분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그 이게 되는 거죠? 그 drop per minute. 그러면 이게 답이 뭐야? 답은 계산을 해 보시면 33 GTTS per minute. 이게 딱 33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33. 몇몇몇이 나오는데 그 이제 소수점 다 잘라서 이렇게 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이런 거는 사실 좀 많이 챌린지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도 많이 좀 헷갈리는 문제 중 하나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는 솔직히 너무너무 억울해요. 영어를 몰라서 너무너무 억울한 그런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 되게 문제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 하나가 저 bother했어요. 괴롭혔어요. 뭐냐면 일단 문제를 볼게요. 오더가 Protonix 60mg IV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건 딱 영어가 길지가 않잖아요. 자, 그리고 supply 내가 갖고 있는 거 Protonix 1000mg. 오케이?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돼 있냐? Reconstitute with 10ml normal saline for a concentration 400ml per milligram. 자,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이 억울한데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닉스를
이제 이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무슨 모양을 다시 만든다는 뭐 그런 뜻이래요. 근데 모양을 이거랑 normal saline 그 10ml랑 섞어서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 결국에는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사실 이거 다 지우고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거 하면은 끝난 거예요. 게임 끝. 끝.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100mg에 1ml은 여기 밀리리터를 구하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0mg일 때 몇 밀리리터냐? How easy, 그쵸? 이렇게 곱해주고 그러면 100x는 60,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으면 60 over 100. 답은 0.6ml가 됩니다. 아, 그쵸.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를 이렇게 여러 개 풀어보시고, 왜냐면 단어가 사실 reconstitution 말고도 다른 단어로 많이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좀 자신감이 생겼나요?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영상, 다른 데서 영상 같은 걸 보고 딱 이해가 됐는데, 막상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 또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좀 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뭐라고 치냐면 되냐, 뭐 nursing math calculation quizlet 이렇게 치면 이제 퀴즐렛에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다 만든 게 있어요. 예시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 보시고 이제 푸신 계산한 거랑 답이랑 비교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연습을 해 놓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매 학기마다 이 계산을 시험을 봅니다.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그 정도로 엄청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딱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이번 영상 이렇게까지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